야, 뭐, 뭐하니, 너? 저 회사 가고 있어요. 아, 회사에? 야, 얘 착실하다, 또 회사. 그러니까. 회사는 왜? 일 때문에? 아, 네,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야, 그러면 일단, 보감아 일단 미팅하고. 알았어, 아무튼 저 통화 너무 고맙고, 봉감아. 아닙니다. 늘. 실 촬영 몸 건강히 하고 돌아오세요. 야, 그래, 착하다. 아우, 착하다. 그래, 봉감아 누나 건강 챙기고. 또 연락할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는 구등신이야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. 네, 형, 감사합니다. 대체적으로 형이 질문을 많이 하고, 내가 대답을 짧게 짧게 해가지고, 형 목소리밖에 못 들었어요. 보검이 좀 목소리 좀 들었어야 되는데. 아, 형, 그 아쉬워서 그렇죠. 아니, 형이 계속 뭐 얘기하고, 보검이 좀 길게 좀 목소리 들어야 돼. 너 누구 팬이야? 저는 김종국 팬이죠. 형한테 좀. 아니, 형 말이 너무 많았어. 팬이. 아니, 형 말이 너무 너가 많았어. 김종국 연예인 중에 연예인 팬클럽 회장이야. 아, 내가 회장이에요? 그래요? 네가 회장이야. 회장답게 해야지. 아, 회장답게 하려는데, 아, 보검 좀 목소리 좀 듣지. 보검이 뭐 얘기 많이 했잖아. 그쵸. 아, 그래. 아, 그래도 가슴 얼마나 좋아. 그 정도는 안 돼. 자, 그러면. 나도 네. 얘를 전화 한번 해보자. 로꼬거든. 아, 로꼬요? 주진아? 아, 로꼬. 와, 로꼬. 전화 꺼져 있네, 로꼬. 전화 누구 전화보네, 로꼬. 아. 동욱이 형, 동욱이 형은 전화해볼까요? 그래, 한번 해봐, 동기. 동욱이 형. 동욱이가 또 우리 또 친 런닝맨. 맞아요, 스타일이야. 맞아요. 어? 아, 동욱이 형, 안 돼. 아, 안 되겠다, 형. 형, 안 되겠다. 그냥 전화할게요. 누구? 아니 그냥 비밀번호 전화할게요. 안 되겠다. 8월달에 연예인들이 엄청 많네. 에이핑크 은지도. 아 그래. 세영이도 8월생이네. 양세영. 양세영. 아 누구로 하냐 근데? 잠깐 8월에 또 누구 있나? 아 정말. 뭐한 표현을 하고 싶은? 아 송이라네. 여기 신혜 혜선이도 8월생이네. 신혜 혜선이도 8월생이네. 누구? 신혜선. 네, 아 알아 알아. 혜선이가 우리 사실은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해피투게더로 떴지.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드라마로 떴지 뭘. 해피투게더로 또. 혜선이는 우리 해피의 딸이었어 야, 거의. 완전 자뻑에 가 있네. 무슨 자뻑에 가 있어. 야. 아 형 진짜. 신혜선 한번 통화 한번 하자. 되든 안 되든. 형 전화번호 알아? 모르지. 혜선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무실로 전화하면 돼. 어? 야 요즘 알지? 지석진이라 그러면 다 나는 혜선 뭐라고? 지석진이라 그러면 다 통해. 어디서 통해요? 아 전화 한번 해봐. 우리 집에 전화해봐. 형 얘기하면 안 바꿔줘. 야 지석진 해봐. 공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. 지석진 해봐. 안 바꿔줘. 우리 집에서. 공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왜? 혜선이는 전화번호가 있지 나한테. 내 전화번호 있으면 내가 평생 너 점심 산다. 평생. 야 전화번호 있으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혜선아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혜선아! 혜선아. 야, 혜선아는 뭐야? 아, 혜선이. 야, 너 진짜. 혜선아는 뭐야? 아, 혜선아. 야, 진짜. 너 잘 돼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, 내가. 알아? 물어봐. 아, 당연하지. 아, 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기 지석진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. 봐봐. 목소리 저기 확 떨어지지. 혜선아. 근데 저 재석이 아세요? 아, 그럼요. 아, 이거 봐. 너 저기 생일이 8월이지? 네, 맞아요. 8월 며칠이야? 8월 31일이요. 이야, 딱 걸렸네. 8월의 마지막에 또, 야, 딱 걸렸어. 아니, 혹시 그 갑자기 저 전화해서 미안한데, 선아. 네. 우리가 그 8월생 연예인들을 만나서 미션을 좀 해야 된대요. 아, 네. 아니,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? 네, 저 어차피 그 오늘 계속 목동 SBS. 아, 그래? 야, 잘 됐다! 아, 그러면 잠깐 볼 수 있어? 네.